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악플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벌어지는 논쟁 땜질식 처방에 사건은 16년째 반복 또 반복 그런데 이제는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예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2019년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인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 평소 악플로 고통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가슴이 아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악플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악플 방지법과 2012년에 위헌 판결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플의 폐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카카오가 대책을 내놨어요.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예뉴스 댓글 기능을 10월 안에 폐지하고요. 다음에서 인물 검색을 할 때 자동으로 뜨는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올해 안에 중단합니다. 악플에 대한 대처를 카카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악플을 걸러주는 AI 클린봇을 개발해 주니어 네이버와 웹툰 등에 적용 중이고요. 향후 뉴스 전체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는 AI를 통한 악플 자동 삭제 정책을, 인스타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 이상 유해 게시물을 올리면 계정을 삭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샵뉴스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아예 없애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플랫폼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뉴스로 한정했지만 카카오처럼 기사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처음이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찬반 여론은 더욱 뜨겁습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번에도 논란인데 카카오의 악플 근절 실험은 과연 어떤 결론을 가져올까요?